이번에는 개인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기업 진단 코너입니다. 네, 주주총회 일명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또 어디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셨는지 첫 번째 기업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FSN 종목을 어떻게 했다고요? FSN. FSN 영문이네요. 네, 영어로 있습니다. 무슨 어떤 기업인가요? 물론 이건? 이 회사 본업은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네. 이제 작년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P2E NFT 관련 이슈가 작년에도 이제 유명했던 종목이었죠. 네, 뭐 언뜻 생각은 났는데 오늘도 네. NFT 이슈가 그렇죠. 갑자기 등장했는데 뭐 싸이월드가 아마 이제 전현직 경영진 간의 분쟁, 네. 현직 경영진이 승소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정상화가 가속화될 거다. 이게 이제 또 코인 시장으로 가서 NFT 맞습니다. 막 이렇게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네. FSN도 그렇게 되나? 최근에도 이제 위메이드가 오늘도 이제 급등하고 고자 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이제 게임 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P2E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 뭐 세태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딩고 뮤직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가수들이 이제 컨텐츠를 새롭게 창작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똑같은 노래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딩고 뮤직만의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NFT화 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작년에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 얘기 나왔던 건 티아라 NFT가 생각보다 몇 분 만에 완판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 티아라가 뭐예요? 가수? 예, 가수. 걸그룹. 예, 그거를 티아라에 연관된 NFT를 예. 발행했나 보죠. 네, 그게 이제 메이커스라는 회사가 이제 딩고 뮤직의 그 사업 인데 그게 최대 주주가 이제 FSN인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가수들 아마 딩고 뮤직을 아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질 좋은 가수들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NFT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게임화 시킬 수 있는 게 일본에 있는 캄시드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소셜 카지노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P2E에 대한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시장 자체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사실 이런 P2E가 다시 이제 개화되나라는 이제 흐름도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 다시 좀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플레이 투 어닝 게임 하면서 모은 여러 가지 게임 상의 그 자원들을 네. 자산으로 교환하는 그 중간의 매개체가 이제 이런 가상 화폐 뭐 대체 불가 토큰 NFT, 블록체인, 가상화폐 맞습니다. 항상 연결돼 있는 다 일체형인데 그 위로 조금 상위 개념으로 가면은 최근에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네. 화폐 네. 여기까지도 확대되면은 토탈 디지털인데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정전대가 화제나서 카톡은 꺼지고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FSN에 대한 뭐 결론을 좀 지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조금 사실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데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회사가 이 회사 지금 시총이 이제 900억밖에 안 되는데 물론 네. 이 회사가 2천억 갈 때도 있고 3천억 갈 때도 있었는데 실제로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 있는 자회사 가치만 해도 2천억이 됩니다. 시총이. 근데 그게 사실 시장에서 너무 좀 인정을 좀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시스토콘이라고 해서 이제 디파이 기반으로 하는 이제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위메이드처럼 P2E가 시장에서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회사 가치는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P2E 헌법 개정이 되었을 때 네. 좀 주가가 좀 더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말씀하시는 순간 999억에서 1000억 딱 올라갔다가 네. 네. 조금 더 올라가 1002억까지 네. 지금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FSN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된 기업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주가 굴곡이 있고 하락의 조정이 굉장히 길었네요. 네. 위메이드랑 똑같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섬. 한섬. 네. 한섬은 좀 익숙한 기업이죠. 네, 제가 사실 생활 속의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한섬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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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 타임 업무 남성 옷도 있고 네. 이제 SJ나 시스템. 아. 실제로 뭐 현대백화점 계열사이기도 하고 계열사 중에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조금 약간 고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업체 중에서도 이제 의류 쪽이나 이쪽에서도 여성 브랜드 중에서도 좀 고가 쪽에 속하는 편이고 실제로 올해 이제 의류 쪽으로는 이제 중저가보다는 고가에 대한 브랜드들이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이제 상황이었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한섬을 일단 좋아하는 이유는 현대백화점이나 현대아울렛을 가게 되시면은 실제로 이 의류 브랜드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들이 대부분 메인 장소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백화점을 대현대 서울도 마찬가지로 딱 보시게 되면 타임, SJ, SJ, 시스템 모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최근에 랑방불랑이라는 골프웨어를 또 런칭했습니다. 아, 그 CF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고가 골프웨어이긴 한데 물론 네. 지금 골프붐이 살짝 좀 가라앉기는 했지만은 이제 새롭게 사업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는 한섬도 애형 성장을 조금 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또 뷰티 브랜드도 또 새롭게 런칭을 했거든요. 오레알이라고 해서 뷰티 브랜드와 골프웨어. 이런 전반적인 이제 의류 브랜드 기준에서 다양하게 외형 성장하는 측면에서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더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워낙 최근에 뭐 백화점 계열 쪽에서는 뭐 현대 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도 있지만은 또 요즘에 더 현대서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대백화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똑같이 한섬에 대한 브랜드의 입지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네. 이 유통 예 맞습니다 회사죠. 네. 네, 한섬 여기는 그래서 포인트를 쭉 들어봤는데. 전망 일단은 4분기가 성수기고요. 그만큼 이제 흔히 많은 OEM, ODM은 3분기가 성수기고 그럼 옷이 겨울에 들어오면은 입지되는 브랜드 실제 의류 브랜드는 4분기 때부터 매출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일단은 물론 다음 달에 광군제도 있을 거고 중국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을 거고 할인 행사 예, 이런 행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적어도 내년보다는 작년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섬을 유일하게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이다 보니까 네. 이게 7년 전, 8년 전에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살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채널 쪽으로 해서 이제 한섬 브랜드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온라인 채널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섬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걸릴 수는 있을 건데 이제 이런 외형 성장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그래도 6천억대. 주가는 앞서 FSN하고 비슷하네요. 뭐 대부분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돼 있죠. 뭐 옆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박스권이라고 하는 계속 같은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한 단계 내려와 있는 그래서 거기서 또 옆으로 가고 뭐 다 내려온 것 같은데 또 지하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섬을 들어봤고 자, 또 하나의 기업을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클리오. 맞습니다. 클리오. 네. 여기도 내나 경기 소비 이쪽 네, 것 같은데 미용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 네, 색조 화장품이 그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도 화장품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일본과 미국 시장을 보고 있는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국이 뭐 내년에 뭐 제로 코로나를 완화한다, 뭐 3월달에 양해 개최되면 조금 공세가 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다 해도 이제 화장품은 중국 시장을 다시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워낙 이제 중저가형 쪽으로는 이미 중국 로컬 브랜드가 시장을 어느 정도 크게 장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이제 화장품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이제 아이패밀리 CNC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아이패밀리 SC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클리오 같은 경우도 이미 일본 시장에서 매출이 20%를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또 색조 강국으로서 굉장히 큰 나라인데 거기서 침투를 해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가 이제 10대, 20대를 이제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의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매출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이제 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본도 개척했지만은 북미 시장까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을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리오. 그래서 전망은 그래서 어떻게? 클리오는 어차피 지금 일본 시장은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북미 시장은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대형 화장품도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매출 비중은 그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가격에서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그렇다. 주로 소비 유통 쪽을 관심을 많이 좀 두시네요. 일단은 뭐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재고 쪽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그래프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의류 쪽도 나쁘지 않고 이런 유통 관련 화장품도 물론 워낙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 이제 중국 쪽에 치우쳤던 부분이 했지만은 틈새 시장을 노렸던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설 때 이런 쪽으로 먼저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개 기업을 봤습니다. FSN이라고 하는 개별 기업, 그다음에 한섬, 클리오 이렇게 봤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선택적인 비중을 조금 높일 수 있다라면 한섬, FSN, 클리오 세 개 다? 아, 뭐 제일 첫 번째는 한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망. 한섬을 일지망으로. 일지망으로. 탑픽. 탑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네. 싫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적으로는 한섬이 가장 안정적이고 사실 뭐 FSN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적인 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확실성이 크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뭔가 부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테마가 될지 안 될지. 오늘처럼 뭐 NFT가 잠깐 반짝하고는 있는데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요. 네. 자, 한섬을 정리하면서 주주총회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어디 탐방 계획 있어요? 내일 바이오 FDC 바이오 FDNC.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식물 바이오 그렇죠. 관련해서 아마 내일 다녀오면은 한번 탐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